사장님! 이렇게 찌개 안에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 최악의 사춘기를 겪고 공부만 잘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제 가장 큰 꿈이에요. 이 영상이 네, 오늘은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제 옆에는 동료분들이 계시고요. 아, 유튜버다, 유튜버. 아, 감사해요. 아. 삼평식당이라는 삼겹살 집이에요.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삼겹살 두 개랑 목살 하나랑 버티 계란찜 하나랑 콜라 하나랑 라임 하이볼 하나 주세요. 메뉴 확인 한 번만 해드릴게요. 삼겹 2인에 목살 하나, 그리고 계란찜 하나, 콜라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김치, 이거는 옥수수, 이거는 마늘종? 마늘, 젓갈,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는 양념들. 감사합니다. 반찬은 저희가 구워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반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기가 구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판은 직원분께서 구워주시고 두 번째 판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워 먹어요. 저는 지금 불판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맛있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먹는 건 일반 삼겹살은 아니고 냉동 삼겹살이죠. 맞아요. 근데 왜 냉동 삼겹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7, 80년대? 그때 이제 고기를 신선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얼리는 게 가장 안전했다고 해요. 그때 냉동 삼겹살을 많이 먹었고 나중에 저온 유통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냥 냉장고기나 왜 웃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네? 방금 읽고 오셨어요 혹시? 아, 공부하고 왔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맛있겠다. 목살이에요? 네? 목살이에요? 아, 네. 여기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요. 쌈장을 이렇게 올리고 사절이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쌈을 접을 때 젓가락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접으면 아주 편해요. 맛있다. 약간 세 명이 왔는데 혼자 오신 것 같아요. 내진이 고기 굽느라 바쁘네. 여기 앉은 자의 숙명이죠. 여기 더티 계란찜 시켰죠? 네. 근데 왜 더티 계란찜이에요? 보면 아실 거예요. 더러워요. 실제로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뭐 필요하세요? 마늘 좀 주세요. 네. 생마늘 좋아해요? 생마늘이요? 어. 네. 선생님의 마늘. 아. 마늘 드세요. 제 사랑하는 마늘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굽지 않고 네. 그냥 생으로 먹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우선 상추에다가 고기를 넣고 원래는 밥을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흰쌀밥이 없어서 대신 콘을 넣을게요. 콘이 안 지켜지지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밥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저 손이 막 떨려요. 왜요? 긴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와. 드셔보세요.
어때요? 마늘이 씹히면서 매콤한 향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막 입안에 시원하게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휴지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버티하다. 괜찮아요. 버티하자. 진짜 버티해졌어.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는 사장님을 몰라도 아는 척을 하면은 서비스를 주신대요. 한번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좀 할게요. 굉장한 체험을. 어떻게 하지? 연습.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아, 근데 사장님 안 계시네. 사장님 안 계신다고요? 사장님 안 보여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잘 지내시죠? 아, 예. 알았어. 서비스.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예. 뭐 드릴까요? 냉면 하나 드릴까요? 된장수박 먹을까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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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 했죠? 네, 잘했어요. 역시. 이렇게 찌개 안에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 뜨겁겠죠? 진짜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된장밥이 아니고 된장술밥이지? 술 마시면서 많이 먹는 음식인 걸까요? 그러게요. 뭔가 술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누구한테는 되게 나쁘다기보다는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승환님은 어땠어요? 중학교 때? 되게 조용했을 것 같아요. 머리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지만은 않았고 그냥 엄청 또 이렇게 까불거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이봐요.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예진님이 딱 말할 수 있어요? 나 이런 학생이었다. 저는 완전 최악의 사춘기를 겪고 근데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사춘기 맞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엄마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아, 대박. 선생님이 공부 좀 해. 여보는 싫어요 하고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공부하는 거는 저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계속 공부는 하고 뭐 염색하고 싶으면 염색하고 피어싱 하고 싶으면 피어싱 하고 규칙. 규칙을 많이 안 지켰어요. 멋있다. 선생님들이 되게 미워했어요 저를. 얄미운가 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부만 잘하면 다니? 그 말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10번도 넘게 들어본 거. 근데 공부만 잘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심각해. 불량 걱정하고 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고 이제 카페를 갑니다. 좋아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시간이 지금 좀 늦었는데 어때요? 시간 안 내셨어요. 어두워졌는데 어때요? 하늘이? 어둡네요. 좀 어둡죠? 근데 지금 7시도 안 됐죠? 7시쯤 됐죠? 어때요? 집에 빨리 가고 싶거나 그래요? 네. 그렇긴 하네요. 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때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 그래요? 춥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내가 지금 추운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추위를 잘 안 타는 애가 있었어요. 아니 하루는 눈이 와서 막 쌓여있는데 눈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춥냐고 했더니 아 춥긴 추운데 그래도 괜찮다 이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추위를 잘 참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팁을 주겠다고 하고 알려준 게 뭔지 아세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에 차가운 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몸이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지 말고 계속 내쉬래요. 근데 좀 실제로 들이마시면 좀 춥고 내쉬면 좀 덜 춥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계속 내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숨을 약간 빨리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되게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랑 아직도 연락해요? 아 연락은 안 하고. 아, 잘하셨어요. 아, 그 의사예요. 갑자기 신뢰감이 올라가는데요? 네. 오 아무래도 밤이라서. 그래도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어때요 카페에 오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근데 3시 왔는데 나만 찍고 있어. 와 이상합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이건 뭐예요? 영수증. 영수증을 왜 아, 영수증. 이렇게 접으셨어요? 근데 저 항상 이렇게 뭐 앞에 종이 같은 거 있으면 접고 막 찍고 하는데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할 말 없을 때 무슨 얘기 하세요? 신원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제 가장 큰 고민이요? 네. 소리야. 이 영상이 재밌을지, 잘 나올지,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한국어 학습자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재미없으면 중간에 끌 거 아니에요. 끄지 말라고 한마디. 이미 다 끄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 영상보다 더 재밌고 보고 싶은 콘텐츠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제 브이로그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조커 같은 재밌는 영화도 있고 배트맨 같은 엄청 흥미진진한 영화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BTS 뮤비도 있고 뉴스만 봐도 요즘 재밌는 정말 흥미진진한 기사거리들이 정말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도 성공하실 거예요. 진짜 여기서 재미를 찾으셨다면 정말 뭐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찍으면서도 어떻게 나올지 영상이 잘 예상이 안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는 막 마이크가 꽂혀가지고 뒷부분이 녹음이 안 됐었고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이거 브이로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까 삼겹살도 무슨 맛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승원님의 마음. 제 마음이 오르락내락한다는 걸 해야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승원님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든지 걱정하는 모습을 평소에 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안 느끼시는 분인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니까 너무 짠하면서도. 예지님은 브이로그 같이 오늘 나오겠다고 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이제 안 찍겠다고 해서 저만 계속 저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자기만 찍지? 왜 제가 저만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여기 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자기만 카메라 독점한다 욕심쟁이다 뭐 이렇게 하실까 봐 고민을 가끔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항상 하죠. 아 진짜요? 지하철 늦게 오면 어떡하나. 맞아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하철 늦게 오면 어떡하나랑요? 또 오늘 한 고민 지하철이 네 눈앞에서 가버리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 앞에서 바로 떠나고 엄청 기다려야 되면 어떡하나? 두 번째 걱정은 이 핫초코가 이제 거의 다 먹어갔는데 어떡하지? 지금 홀짝홀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었는데 바다 하나 더 사드릴게요. 이게 바닥을 드러내면 이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잔 더 시키실래요? 아 괜찮아요. 이거 두 잔 마시면 건강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끊으셨고 음악도 안 들으시고 약간 도파민 디톡스 하시네요. 하세요. 아 따로 뭐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승원님의 도파민은 뭐예요? 브이로그 영상 조회수 뭐랄까요? 밸런스 게임 할 거. 3일 굶기 대 3일 밤새기.
굽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단식 많이 하시잖아요. 단식 투쟁 며칠 안 자기 투쟁은 없는데 단식 투쟁은 단식 투쟁은 있는데 단면 투쟁 그럼 나중에 투쟁하다가 나중에 포장하라 포장하라 이렇게 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라? 포장하라 뭐 뭐든 포장하라 재밌는데 그러면 저도 밸런스 게임 할래요. 네. 평생 우울하게 살기 지금 죽기 2년마다 나라 옮겨서 살기 대 평생 해외 안 나가고 한국에서만 살기. 아 그럼 무조건 2년 아닐까요? 전 2년마다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단칸방에서 반지하에서 내 온 가족 5명이랑 단란하게 평생 살기. 엄청 좋은 아파트에서 혼자 죽을 때까지. 가족들 어딨어요? 다른 집이 있어요? 가족이야요. 집은 혹시 얼마나 좋아요? 혼자 살면? 롯데타워요. 오 시그니에? 네. 시그니. 아 시그니. 어 좋을 것 같아. 바로. 어. 둘 다 좋아서 못 고르겠다. 저는 단칸방 고를게요. 승원님은 바로 시그니에 됐어요? 와 대박 피가 눈물 졌다. 그래도 가족 있는 게 낫죠. 승원님 좀 기분은 어때요 지금? 기분 좋아요. 아 다시 좋아졌어요? 네. 왜요? 그냥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것 같고 기분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그럴게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더 재밌는 거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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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